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초코파이와 한국라면이 인기인 뉴월드라는 가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한 캐릭터로 만날 수 있는 가게예요. 이 가게는 저희 집에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정말 가까운 이웃집 가게입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요. 이것은 도서관에, 햇볕이 잘 드는 도서관에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지요. 스푼을 든 아이의 모습을 잘 그렸어요. 아들은 이 자리를 참 좋아한답니다. 롯데 초코파이가 보이시지요? 6개짜리와 12개짜리가 있어요. 이곳에 사람들은 초코파이를 참 좋아해요. 한국 라면이 이렇게 많답니다. 저희는 한국 라면을 먹고 싶으면 이곳에서 금방 사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한국 가게는 한참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곳은 그냥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라면이 떨어질 날이 없어요. 종류도 갖가진 진라면, 스낵라면처럼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재밌는 캐릭터를 볼 수 있는 마트입니다. 아들은 이곳에서 떠날 줄을 몰라요. 할로윈 데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걸렸는데 아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뉴월드라는 가게예요. 저는 이곳에 와서 너무 놀란 것이 20년 전에는 이곳에 7일 하는 가게와 밤 늦게까지 하는 가게가 없었어요. 근데 이곳에 요즘은 7일 하고 아침 7시부터 밤 늦게까지 열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곳에서는 이스터데이라 안작데이나 많은 이 나라 국민에 대한 행사를 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신선식품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렇게 노란 딱지가 붙은 것이 세일을 하는 곳이랍니다. 이스터라는 것은 부활절이에요. 이곳은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절 행사를 저렇게 하더라고요. 타코 트럭 행사도 했어요. 이곳에서는 각국의 음식들을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타코를 트럭도 설명을 해줬어요.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길냥이들에게 기부하는 박스가 1년 내내 있다는 것이에요. 음료수를 하는 타코 차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귀엽지요. 레드볼이라는 음료수를 하는 찬데 굉장히 귀여웠어요. 초콜릿 전시하는 곳이에요. 초콜릿 맛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피넛이 들어간 것도 있고 로즈베리가 들어간 것도 있어요. 안작데이에서는 안작 쿠키를 먹납니다. 안작데이는 돌아가신 병사님들을 추모하는 데인데 그때 먹었던 비스킷을 하면서 추모하는 행사예요. 저는 이곳에서 강아지 푸드와 고양이 푸드가 너무 다양해서 놀랐어요. 이렇게 한 칸을 모두
모두 강아지 음식으로 했답니다. 맛이 다 다르고 개워수대로 먹이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이 참 놀랐어요. 고양이도 개월수에 따라서 다른 음식을 먹여야 한다고요. 1년 내내 저렇게 길냥이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행사가 벌어졌어요. 저희도 캣푸드를 하나 도네이션을 해봤답니다. 봄이 되면서 저렇게 씨를 나누어지는 행사도 했어요. 당근이 보이시지요? 봄이 되어서 저런 씨들을 다 20불 이상을 사면 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 정원에 깻잎과 고추와 한국식 상추가 자라고 있어서 이 행사에 참여는 안 했어요. 타코 트럭이네요. 여러 가지 나라의 음식들을 잘 하기 때문에 타코를 할 수 있는 양념들을 저렇게 잘 팔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클럽카드로 하면 할인과 적립이 될 수 있어요. 클럽카드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도 클럽카드를 신청했답니다. 영관이가 먹는 것만 봐도 좋다는 유친들이 있어서 영관이가 먹었던 짜장면집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 단골집이에요. 짜장면과 짬뽕이지요.